그래서 의상부터 무대 세팅까지 되게 이렇게 좀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밴드 멤버들도 이제 브라스 연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추가됐는데 일본에서 오신 뮤지션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월드컵 앨범 작업도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약간 좀 되게 적절한 일인 것 같아요. 같이 휘날리 공연에서도 또 다시 일본 뮤지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휘날리 같은 공연인 것 같아요. 저에겐 너무나 특별한 노래죠. 남는 건 기억 속을 그대뿐.
그래서 저희 노래를 많이 그 편곡을 많이 바뀌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편곡을 바꾸려고 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한번 바뀌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소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되게 힘든데 이번에 공연이 너무 만족하는 점이 정말 새로운 이런 맛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곡들인데 새로운 맛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새로운 편곡을 이렇게 만들고 노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아마 이번 공연에서 노래했던 것들 중에 빠른 곡들의 새로운 편곡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 노래들 앨범에서 들으시면 되게 좀 팝스럽고 팝 R&B스럽고 꼭 무슨 리듬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제가 R&B 창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노래들 얼핏 들을 때는요 뭐 R&B 노래, 뭐 약간 미디엄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연장에 와서 완전 락 편곡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똑같은 노래 부르는 게 참 재밌고 그리고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더욱더 더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런 거를 하면서 노래하니까 참 재밌어요. 신기하고 글쎄요. 어쿠스틱 공연 하려고 했을 때 정말 그냥 제가 원래 되게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요. 이번엔 되게 재밌었어요. 어쿠스틱한 공연. 그러면 진짜 모든 면에서 어떻게 최대하게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만들었는데 저는 어쿠스틱, 우리나라 가수들이 어쿠스틱하게 공연하는 거 많이는 못 봤지만요. 저는 항상 공연 보러 갈 때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부분의 분위기를 그냥 잠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재밌는 공연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면서 되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점이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면 되게 좀 얌전하게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중간에 졸리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 하면서 연습할 때 그러면 어쿠스틱하게 우리 신나게 노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쿠스틱 공연의 제일 성공적인 점이 어쿠스틱하게 노래를 해도 그리고 연주를 해도 그래도 신나게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으니까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전자악기 이런 거는 다 없었는데 어떻게 신나게 노래를 했을까? 뭐 옛날 비틀즈 노래 많이 듣고 옛날 노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신났는데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신나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박정현 씨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아무리 기계적인 뒷받침이 되더라도 그것은 이제 가수가 뭐 작은 극장에서든 큰 극장에서든 이걸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사실 제일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했을 때 그 중대형 극장이죠. 그 중대형 극장 그리고 그 이후에 소극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뭐 각각의 공연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니면 제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박정현 씨가 그 공연장에 맞게 아니면 쇼의 그 분위기에 맞게 그걸 적절하게 소화를 참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박정현 씨의 그 공연 그 제가 늘 지켜만 보다가 직접 연출을 맡게 돼서 진행을 해보니까 앞으로 더 훌륭한 공연 더 잘 치러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는 뭐 일단 그러기 때문에 가수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그 다음에 무대 같은 부분도 일단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수준의 기계적인 뭐 그리고 각자 그 오퍼레이터 분들이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그 음향 조명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히려 걱정이 없었고요. 제가 좀 더 치중한 부분은 이 영상에 대한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뭐 공연이나 이벤트에서 활용되어지던 그런 영상 매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그 영상 매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박정현 씨 공연 뭐 이후에 좀 더 좋은 공연이 있다면 역시 또 한번 욕심을 내서 박정현 씨 공연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박정현 씨는 아주 되게 섬세한 미성부터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되게 센 목소리 아주 그 락 보컬리스트 같은 그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다 이제 수음을 해갖고 다 제대로 표현이 되게끔 그리고 정확히 노래와 음악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 좋은 장비들을 많이 썼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후반 작업을 하는 그 스튜디오지만 현장에서도 그 굉장히 아주 많은 장비, 많은 음향 장비, 되게 고가의 음향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공연에서 그 하우스 오퍼레이팅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저는 그 다른 사람보다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는 제가 스튜디오 작업을 했던 것을 가장 그 음반과 비슷하게 믹스를 해서 일반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면이 저에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뭐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관중들이 없는데 실제 공연을 하면은 관중들 소리까지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그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실제 이제 그 녹음된 관중 소리들도 이제 음악과 같이 믹스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저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운나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현 씨 데뷔 첫 공연 때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요. 스텝 여러분들도 그렇고 관계자 여러분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춰와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박정현 씨 공연에서 다른 공연과 좀 다른 점은 일단 그 전회를 다 녹음했어요. 전회를 다 녹음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뭐 지금이 한 오늘이 한 10번째인가 그래요. 10번씩이나 녹음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그 분위기와 연출된 것과 가장 좋은 사운드가 나오고 상태도 되게 좋은 그런 것들만 모아서 이제 앨범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은 이 라이브 레코딩을 보통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채널 수도 이거보단 줄었었고 근데 지금은 채널도 이거보다 훨씬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녹음하기 위해서 채널 수도 되게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뭐 장비들도 조금씩 좋은 장비를 많이 빌렸어요. 정말 좋은 퀄리티에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는 볼 수 없는 라이브 레코딩과 이제 그런 판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했으면 항상 이런 후회가 많이 남아요. 준비를 해도 조금만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후회야 그냥 후회로 접어 넘기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게 거기서 항상 만족을 해요. 특히나 제가 박정현 씨 공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노래가.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영상을 하면서도 참 제가 가슴에 와닿게 많이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너무 시간이 짧았는데 어쨌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게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스태프분들이나 다 도와주시니까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까지 술을 먹고 공연을 하느라고 공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이 기타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한테 빌렸는데 형 이거 잘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현이 공연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정현이의 새로운 또 댄스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연습하면서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잘못돼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그랬다가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아무튼 재밌는 공연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공연 중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라면요. 사실 저는 지각대장이라 계속 늦어서 항상 재밌는 일이 끝나면 도착을 해서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 소원은 김효수 양과 함께 리허설을 하는 거랍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그 박정현 씨 공연이 이제 마지막이 돼서 좀 아쉽고요. 뭐 그동안 너무 재밌어서 즐거웠고 특히 이번에 그 일본에서 오신 그 브라스 팀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제 술 먹으면서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웃고 뭐 그렇게 뭐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클락 테크닉의 DN360이라는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특성상 굉장히 이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기기입니다. 어저께 공연할 때 저 뒤에 있는 퍼커션 하시는 기태 씨가 너무 많이 춤추면서 뛰는 바람에 이 뒤에 심벌이 저한테 넘어져서 다행히 손 바로 옆을 치는 바람에 제가 다치진 않았지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네, 박정현 공연에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저께 재밌었던 일은 약간 어제 제가 심벌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었고 손 다칠 뻔하고 제가 또 이걸 액션 하는 게 있었는데 요 의자에 올라가려다가 의자를 이렇게 밟다가 의자가 떨어져서 어제 자빠진 적도 있고 오늘은 또 제가 나가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미운 오리 때 또 제가 멘트도 날리는데 그것도 이번 공연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원래 드럼을 이렇게 살살 치는 편인데요. 박정현 씨가 세게 치라고 자꾸 요구해서 어제 아주 힘들었습니다. 박정현 씨 이제부터 살살 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삭스의 후르무라です. 初めて 한국 来まして 刺激的なことばっかですごく楽しんでます。 リナはすごくいいスイングだと思うし、 バンドもすごく楽しいし、 本当に新しい友達がいっぱいできて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トランペットの小林正弘です。 今回初めて 韓国に来て 楽しい音楽、いいミュージシャンに恵まれ、いいボーカルのサポートできて大変光栄に思います。美味しいものも恵まれました。また来たい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トロンボンの清方郎です。初めて韓国に来ました。すごく
貴重な、いい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コンサートもすごく楽しいし、今後も韓国のミュージシャンたちと一緒に演奏できれば楽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막상 잡지 보면 불기 참 고요만 가는